동영상 니네 그 꼴에 그래도 40분 50분짜리 되잖아. 네. 동영상 그잖아. 40분 50분짜리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 영상 보는 게 낫다는 거지. 응. 그리고 자기 적용하면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호기심, 아까 얘기했잖아, 호기심. 호기심은 중요한 건 뭐냐?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 질문이야. 질문을 던져주는 거야. 내가 이거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는 거야. 동기부여가. 여기서 루틴으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사전 의도. 내가 이번에 뭘 배울 건지, 뭘 알을 건지, 그리고 뭐가 궁금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냥,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서 그 진도대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도대로 나가는 거에 최악이 뭐냐면은, 호기심이 없고, 뭐가 없냐? 진도라는 거 자체는. 너가 알 거야. 내가 단점이 그거야. 진도가 없어, 형님. 그지? 진도가 없어. 근데 내 수업에 반대로 또 매력은 뭐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수업을 해. 필요한 걸 갖고 수업한단 말이야. 쭉쭉쭉 하다 보면 갭이 바로 있고, 오류 경보가 딱 울려. 어? 이거 모르는데? 그럼 이거 알려줘야지. 이게 맞거든. 즉, 너희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내가 꺼내서, 야, 너 이거 사실 모르는 거야. 라고 알려줘. 어, 그래요? 저 이거 모르는 거야? 어, 그거 알려줄게. 이렇게 채워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진도가 단점은 뭐야? 진도는 그게 없어. 즉, 처음에 동기 자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이거든, 그냥.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고, 저장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돼서 나중에 꺼내질 못하고, 시험 기간에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다 쓰레기야, 방법이. 응? 이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 돼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얻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내 생각에 그 연결망들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봐야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이 고민에 대해서 영상 보기 전에 원래 시작을 해야 된다. 영상 보기 전에. 그리고 영상 보기 전에 또 좋은 건 뭐냐? 일단 내 생각을 펼쳐봐야 돼. 그 내가 보고 있는 볼 영상이 일단 그 과나 아니면은 그뭐 사일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대한 최소한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다라는 마인드맵을 하면은 좀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내가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정도를 미리 펼쳐놔야 된단 말이야. 미리 펼쳐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펼쳐놓은 거에서 내가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한 약간 치료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업데이트해야 되고, 아, 이건 내가 여기 몰랐고, 이건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펼쳐놓은 내 생각에서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지. 즉, 새로움이 생긴 거야, 새로움이. 그럼 뭐야? 그 과정에서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로움이 없잖아? 그러면은 보상이야, 바로 끝나면. 영상 보자마자 바로 보상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내용도 정리 안돼 있고. 어?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강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준 내 머리는 체계적이지 않잖아. 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달한 정보는 나한테 체계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그 사람 개념에선 체계적인 거지. 그 1타 강사가 갖고 있는 그 체계적인 정보를 내가 아무리 100날 갖고 있어봤자 체계적이지 않아. 왜? 내 머릿속에, 내맵 지도에는 그 그림이 체계적이지 않거든. 즉, 뭐가 필요해? 내가 내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리를 통해서 나의 지금의 현 상태에 다시 재정리를 해야 하는 말이야. 재정리. 그잖아. 그래야지 내 방식에도 체계적인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너희들 집에 있는 너희들 책상이며, 너희들 책상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 너희들 방식에서 체계적인 거잖아. 근데 너희들 방식에서 체계적인 거를 부모님이 정리를 다시 해줘. 그럼 체계적이야? 아니라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오케이? 남이 정리해주는 체계적인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남의 집을, 남의 방을 함부로 청소해주는 건 아니고, 청소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영상 시청을 해서, 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치고 패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잘못된 거, 틀렸던 거, 해석이 다른 부분, 즉, 오류 공부가 빙봉빙 울렸을 때, 아차, 이거였구나라는 깨달은 거,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큰 틀, 근데 큰 개념에서, 내 생각 펼쳐놓고, 큰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그 세부형, 솔직히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아? 아무래도 영상을 참고하지 않고 먼저 정리해보는 게 좋겠지. 그래야 좀 진솔된 내가 알고 있는 기억,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재생정지, 재생정지, 재생정지 봐서 구간별로 끊어가면서 모든 부분 다시 다 채우란 말이야. 오케이? 채워가고 나서 이렇게 정리가 딱 끝나면 정리가 끝난 거지. 그리고 나서 했더니 호기심이 생기면 관련돼서 다른 거를 연결시키는 거지. 다른 분야랑. 내 예시랑. 그리고 공감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 분야 재밌는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진로랑 흥미랑 관심이랑 왜 공부랑 연관성이 하나도 없냐? 똑같은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지. 공부가 공부에서 끝난 거고, 공부가 흥미랑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법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제대로 공부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영상 하나를 잘 곱씹어 보면은, 무조건 영상 끝나자마자 그거랑 관련된 다른 영상을 찾아보는 게 정상이라고, 원래는. 왜? 니네들이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일타강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100%다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용어가, 너희들 귀가에 잡음 처리가 돼서 엥 들렸어. 그럼 끝나면 영상 끝나자마자 아니면 뭐 정리하면서 뭐 해야 돼? 그 용어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그게 호기심인 거잖아, 그치? 근데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야. 오류가 울렸든 뭐 하든 나한테 포인트는 뭐야? 이 영상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기억에 남지 않고 시험 기간용이고 결국에는 내 지식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폐기 처분된다는 거야.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게 동영상 인간 수법이에요.